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레진 송거울 만들기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시중에 거울 프레임을 판매하는데요. 이쪽 부분을 레진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송거울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제일 먼저 실리콘 매트를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장갑을 꼭 껴주세요. 거울 프레임을 준비를 해주시면 보호필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필름은 꼭 이렇게 제거를 하신 후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하는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살짝 넣어서 한번 얇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이건 보라색입니다. UV램프를 쏘면 색깔이 바뀔 거예요. 먼저 아랫부분에는 주황색 색소를 부어주시고요. 윗부분에는 보라색 색소를 부어주세요. 남은 색소는 섞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경을 깔아주셨으면 라이터를 이용해서 기포를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UV 레진을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라이 플라워를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런 말린 꽃들을 활용해서 안쪽을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꽃을 한번 자리를 잡아볼 건데요. UV 레진을 살짝 밑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메인 꽃들을 올려주고요. 다음에는 흰색 투명 레진에다가 2L나 파츠를 좀 섞어주도록 할게요. 뿌리 부분 위주로 아래쪽에 살짝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밋밋한 것보다는 이런 파츠들이 들어가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남은 레진들을 꽃 위에 부어서 레진을 좀 붙여주도록 할게요. 꽃을 좀 고정시키기 위해서 한번 경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이었던 꽃들을 살짝살짝 눌러왔습니다. UV램프가 작은 게 있으시면 부분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희처럼 큰 램프를 가지신 분들은 5초에서 10초 정도 조금씩 쏴가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쪽도 장식을 해줄 건데요. 아까와 같이 이런 파츠들을 보라색 색소에다가 섞어주시고요. 여기는 살짝 글리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하늘에도 반짝이 파츠를 이렇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기포를 제거해주신 다음에 경화를 시켜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넉넉하게 투명한 레진을 준비해주시고요. 글리터를 아주 살짝만 섞어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도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을 잘 펼쳐서 꼼꼼하게 가장자리까지 도밍을 해주세요. 도밍을 다 해주셨으면 라이터로 기포를 제거해주시고요. 이제 경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빛에 따라서 색감이 전혀 달라 보이죠? 예쁜 거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꽃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도밍을 했어도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매끈매끈하게 돼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싫으시다면 도밍을 좀 여러 차례 해주셔서 아예 동그랗게 덮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옆에서 찹찹이가 또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만든 게 있어요. 만나띠이 스타일이라고. 영상으로는 약간 파란빛이 나는데요. 사실은 보랏빛이 나는 송거울이에요. 동그란 이 파츠 빼고는 전부 다 스티커를 활용해서 데코를 해보았어요. 보라색깔 꽃과 핑크 계열의 꽃, 그리고 홀로그램 톤의 나비까지. 은색 프레임이어서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송가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로즈골드 프레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해서 예쁜 꽃나무가 있는 송가울을 만들어 보았고요. 첫자리는 은색 프레임을 활용해서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